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와 제주도에 걸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6월 26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해안 바다와 제주도 해상 그리고 동해상과 남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칠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빗길 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방어 운전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장마가 시작된 제주 산지는 최고 2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광주 대구 고속도로 전북 남원 부근에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약해져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중부 내륙선 경북 상주 부근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으며 장마전선도 먼 남해로 잠시 물러나며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목요일쯤 다시 북상해 중부에는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한편 이처럼 장맛비가 내리면서 오늘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25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8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다시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29일 무렵에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29일에서 30일 사이 북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수구역이 남동 방향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일부터 당분간은 전선대가 제주도와 남부지방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압계 상황대로라면 제주도 쪽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장마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 주 주말 제주도 날씨 전망 자체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